아, 여기 이제 대천 해수욕장. 제가 좀 쪄져 있대 대천. 어 맞네. 좀 날씨 좋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춥긴 하네. 그나마 우리 따뜻한 날 돌아가 왔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내일부터는 영하라 그러던데. 그리고 저번에 그때 가려다가 또 월요일은 춥더라고 해가지고 못 왔었는데 일단 그래도 어찌어찌 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저긴가봐 탑승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설마 오늘 휴물도 아닌데? 어. 와. 어떡하지?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바이크 이런 거라도 좀 타자. 아 근데 오늘 내가 생각했는 그림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화창한 날씨에 짚라인 타고 바다도 날고 레일바이크 타면서 바다가 또 쫙 보면서 이렇게 예쁜 풍경 담아가지고 약간 그런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었는데 오늘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해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되는 거 바이크 하나 탔는데 바람 엄청 불고 해가지고. 근데 바이크 재밌었어. 근데 계획이 다 망쳤어 오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뭐 사실 여행은 최고다 먹는 게. 맞지. 그러면은 뭐 먹을래? 나는 바다에서 해산물. 난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럼 저번에 사만 먹고 갈까? 사만 먹었다. 아 저번에 왔을 때 먹었던데? 그럼 뭐 해산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네. 고기 거기 가보자. 그래 그거 먹자.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삼합 부위 이거는 이제 중짜, 예, 중짜로 시켰고요.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갈비야 이거는. 이게 고기랑 해산물 진짜 맛있는데 채소까지 많으니까 완전 건강하게 맛있어. 그렇지. 아, 저번에도 우리 낚시하러 왔을 때 저번에 안면도에 여기서 먹고 갔잖아. 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그 이 소스가 간장 소스, 간장 베이스 소스인데 되게 잘 어울려. 아, 근데 오늘 진짜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 엄청 분다 진짜. 엄청 아쉽더라. 그거까지 탔으면 완전 완벽한 주인이었는데. 그치? 이게 맛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맛있어. 건강합니다. 나 저번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뭐? 못 먹었잖아. 저번에 낚시하고 가서 먹방 촬영한다고. 해물라면 진짜 맛있어. 국물까지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 이거 라면 먹을래. 오늘 날씨 추우니까 좀 뜨뜻한 거 먹어줘야 되거든. 국물까지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아. 바다라면이네. 바다라면 이름이 두 개? 아니 하나지. 하나? 어, 나만 먹어야지. 진짜 먹을 생각했나? 부족할 텐데? 그냥 국물만 먹을 거야. 한 젓가락만 먹을 거야? 국물만 먹을게. 국물만? 한 젓가락. 한 젓가락만? 아, 딱 한 젓가락만인가? 응. 저 사장님 바다라면 하나 주십시오. 예. 내 전복 안 좋아하잖아. 내가 전복 다 먹어도 되나? 응. 나는 그냥 그게 더 맛있어. 아니, 어떻게 맛있지? 소스도 달콤 짭짤하면서 되게 잘 어울리지.
먹어봐라. 어? 여긴 한복이네? 아니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떡갈비네. 다 먹어도 되나? 새우 까줄까? 응? 어? 새우 안 먹나? 응, 됐다. 내 다 먹어도 되나? 어. 맛이 어떻게 맛있고 건강한 맛이 있긴 하지. 근데 나는 처음에 여기 저번 달에 한번 오기 전에 그때 이제 메뉴판만 봤을 때는 좀 약간 비싼가 이 생각했는데 그때 먹어보고 딱 나온 거 보고 딱 느꼈잖아. 전복도 있고 해산물 이렇게 푸짐하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저번에는 호짜 먹었지만 이번에 충전인데. 좀 더 시킬까? 뭘 더 시킬까? 나는 채소, 고기, 조개. 이거는 어디다 찍어 먹어? 치즈. 치즈. 이 3,000원이야? 일단 먼저 먹을 만큼 한 젓가락 퍼가. 딱 한 젓가락이야? 아니, 아니 먹을 만큼 퍼가. 맞네. 예, 해산물이랑 양이. 국물 좀. 어, 이거밖에 안 먹는다고? 아, 더 먹어도 되는데? 아니, 나 국물 좋아해. 오늘 밖에 좀 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싹 풀린 느낌이다.
되게 소주가 달달하고 짭짤해. 어, 맛있어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이거. 그리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와 상관하여 축하드립니다. 노탄산.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푸짐하게 잘 먹었고, 또 저번에 와서 먹어봤던 대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오자 했는데 그 맛이 오늘 또 나서 너무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어. 사실 여기 와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네. 아니 그 고기만 또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고기랑 채소랑 해산물 같이 있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맛있고 건강한 느낌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다채로웠다. 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또 그거 알지 자기야? 응? 해수욕장 오면 이거 이게 뭐 다트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인형 좀 뽑기 하잖아. 응. 근데 또 제구력이 또 상당하거든. 응. 그래 내가 인형 다 뽑아줄게. 진짜지? 바로 가자. 진짜지? 응, 가자. 오! 뭐야?